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우동균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경제인 소식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소식입니다. 지금 정몽구 회장이 계속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예상했던 기간인 2주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7월 중순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7월 13일에서 14일 무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이죠. 이때 대장개실염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대장개실염 수술은요, 회복까지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한 8월 초, 쯤에 진작에 정몽구 회장이 퇴원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몽구 부회장이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장개실염이란 것 자체가 이제 대장벽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늘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두고 대장개실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몽구 부회장에 대해서는 위독하다는 설이 입원 당시에 좀 떠돌았었어요. 입원을 했던 당시에 그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정몽구가 위독하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현대차가 부랴부랴 아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 위독한 수준 아닙니다. 대장 염증 치료받고 있고 곧 퇴원할 거다라고 당시에 말했거든요. 곧 퇴원할 거다라고 말했던 정몽구 회장이 왜 지금까지도 병상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몽구 회장이 40일 넘게 입원하게 된 그 배경에는 나이 문제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뭐 때문에 입원이 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38년생인 정몽구 회장의 연령, 즉 83살임을 고려해도 대장개실염 치료는 2주 안팎이면 원래 끝난다. 아무리 나이가 그렇다고 해도 지금 2주 안팎이면 원래 나오는 그런 수술인 건데 뭔가 정몽구 회장에게 다른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점을 우리가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만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건강검진 등을 위해서 체류기간이 좀 더 길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겠다고 몇 주 동안 입원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2주 정도면 끝난다라고 했던 정몽구 회장의 입원 기간이 40여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몽구 회장의 간병에는 현대가 사람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매번 문병을 오고 있다고 하고요. 평일에도 자주 아산병원을 찾고는 한다고 합니다. 또 정몽구 회장의 사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역시도 정 회장의 차녀인 정명희 현대카드 브랜드 부부장과 함께 자주 문병을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지난날 이 적폐청산을 한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또 고욕을 치렀거든요. 2016년 12월에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었죠. 이때 당시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공개석상에 전혀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그 탄핵 정국 이후로 지금 정몽구란 사람이 지금 언론에서 노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의성 수석 부회장이 사실상 모든 경영체계를 지금 진두지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물론 정몽구 회장의 이런 문제가 당장 현대차의 어떤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경영인이 이런 식으로 참 허탈하게 지금 소식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이 관련 기사를 보면요 슬퍼요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쾌유를 기원한다는 댓글도 있고요. 또 문재인 때문에 혹시 쇼크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업인들 참 여러모로
참 고역을 치러 왔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키우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남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 비록 전 직원이 지금 이렇게 격리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처럼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한 노력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엄지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올해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 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 플러스 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다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